한 주간의 K-POP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 이슈.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엔시티 해찬의 사생 피해. NCT의 멤버 해찬이 사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일 SM은 관련 공지를 게재했는데요. 최근 NCT 멤버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들이 늘고 있다며 사생들의 주거 침입, 개인정보 유출, 스토킹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생에게 피해를 입은 아이돌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동방신기가 있죠. 택시 기사까지 고용해 남성 전용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김재중을 도찰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는 등 악질적인 스토킹 사례가 많은데요. SM에서 부디 무관용 원칙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DKG 경윤, JMS 논란? 동요 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그룹 DKG의 멤버 경윤이 JMS 관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JMS를 다룬 다큐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상에 전국 JMS 교회 주소가 떠돌았는데 그중 한 곳이 경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느티나무 카페의 주소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사건인데요. 사건이 커지자 경윤은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의 제보와 방송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다니시는 정상적인 일반 교회로 알고 있었으며 방송과 관련된 해당 내용을 접한 적도 없고 인지한 적도 없다며 공식 입장을 냈지만 해당 카페가 등기부 등본상 2019년부터 JMS 명의로 돼 있었던 점, 카페 오픈 전에도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가가 들렸다는 팬의 증언 등을 보아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경윤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이모가 목사님 인데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 기도를 받아 멤버들이 지치지 말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입니다. 이에 팬들은 추가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제, 소속사와 정산 분쟁. 수우파로 전성기를 맞이하나 했더니 광고 갑질 논란으로 나락을 간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제는 작년 4월 이후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속사는 작년 상반기에 는 수익 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작년 7월 광고 논란에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자필 사과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남태현 음주운전.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8일 강남경찰서는 새벽 3시 20분쯤 한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남태현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태현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가 옆을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킨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도 택시 기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남태현은 폭행과 불법 약물에 관한 혐의에 이어 음주운전까지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김세론 선처호소. 또 다른 음주운전자 김세론에 대한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세론이 재판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차는 모두 매각했고 상인들에게 보상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변호사를 통해 말했고 김세로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김세로는 복귀 계획 및 근황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위클리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여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위클리 이슈를 매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